많은 유튜브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요즘 유튜브에서 핫 뜨고 있습니다. 핫 뜨고 있습니다. 이준영 가수 앞으로 보실 때 이 가수는 성악가 출신이세요. 그래서 그리운 금강산을 나는 청하고 싶은데 아니면 뭐 우리끼리 좋죠. 우리끼리가 요즘 뜨고 있어요.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. 그리고 연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나요? 네. 가수분 나오실 때는 박수가 적으면 또 안 나오셔요. 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! 사돈 입장에서 아들을 드렸는데 사돈은 저한테 누굴 줬죠? 딸이요. 손해 본 거 있나요? 글쎄 손해 아닌가? 제가 우리 사돈께 딸을 드렸어요. 사돈은 저한테 누굴 줬죠? 아들이요. 손해가 있나요? 손해 없습니다. 아들 주고 네. 며느리 없고 딸 주고
사위여드니 본전치기죠?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자식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. 우리는 우리끼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다. 이런 뜻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아우, 이제 아셨죠? 저는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아까 혼났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네. 사위 얻었잖아, 사위.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자, 이어지는 순서. 연목. 네.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나에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이 노래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.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이제와 가는 길을 멈출 수 있나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나에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